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아, 곱창님인데요. 그 원초가 자라나는 파도 속에 있는 그 원초 있죠.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이게 곱창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곱창김을요, 김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밥상에만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김구이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김 굽는 일이 잘 없잖아요. 구워서 나오는 김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저는 없는데 좀 겨울철 되면 김이 제철이기 때문에 이런 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사서 한번 생김으로도 드시고 또 남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을 구워서 또 드시면 됩니다. 이걸 구울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돌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바를 때 좀 어렵거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김 굽는 게 그냥 하루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김을 잘 안 굽기 때문에 김 바르는 소리 잘 없을 겁니다. 가정마다 잘 없고요. 저도 그거는 잘 안 사놓습니다. 왜냐면 한두 번 쓰고 놔두면은 그게 기름이 끼어서 결국은 지저분해져서 소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김 굽을 일 있으면은 스푼으로 그냥 김을 바릅니다. 고운 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과 식용유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참기름과 식용유를 이렇게 반반. 100% 참기름으로만 하면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섞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바를 때는 기왕이면 이렇게 양면 중에서 매끄러운 부분과 거칠은 부분이 있거든요. 매끄러운 부분에 기름을 바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름을 먼저 이렇게 바르고요. 듬성듬성 바릅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수저 뒷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나서는 자, 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문지르거든요. 근데 이게 돌김일 때는 그게 좀 오돌두돌해서 잘 안 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밥김처럼 매끄러운 김 있죠. 그거는 좀 이게 더 잘 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매끄러워서 더 잘 되거든요. 소리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100% 완벽하게는 안 바릅니다. 한 80%만 이리저리 발려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이 바삭 말라서 자 이렇게 해서 바른 다음에요. 소금을 이렇게 그래도 밥이랑 먹을 때 약간 간이 좀 돼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한 두 꼬집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이 여기 좀 큰 김이거든요. 김이 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큰 거라서 후라이팬이 되게 커야 됩니다. 한 30c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후라이팬이 30cm 이상 큰 게 없고 한 26cm다 그러면 김을 못 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반 이렇게 잘라서 구워도 됩니다. 이 정도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 바를 때 비닐장갑을 끼고요. 이 돌김은 좀 우들두들 하거든요. 그래서 스푼으로 바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자, 이 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은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요. 솔직히 돌김은 너무 거칠어서 문지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바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이렇게. 아, 맞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자, 아까 여기다 밑에다 소금을 안 뿌렸잖아요. 그럼 소금을 다시 이렇게 뿌려줍니다. 또 여기다 소금을 이렇게. 자, 다시 밑에 넣고요. 위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김 소리 필요 없고요. 또 김솔 없이도 그냥 이렇게 생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발라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을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이렇게 발라서요. 집에서 금방 구워 먹는 김은 역시 좀 그 참기름 향이 굉장히 잘 나고 좋아요.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주기 시작하면 식구들이 시판하는 거 안 먹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그거는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후라이팬이 저는 이게 후라이팬이 제 것 중에서는 좀 제일 큰 것, 30cm거든요. 이거는 가끔 이제 큰 거 구울 일 있을 때 배추전이나 배추전 같은 구울 때는 좀 커야 되잖아요. 해놓은 거고 김 굽기는 좋아요. 자, 불을 좀 약하게. 이제 후라이팬이 작은 분들은 이렇게 김을 반 잘라서 구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선 좀 조금은 따뜻하게 달궈줘야 됩니다. 두 장씩 구우면 됩니다. 한 장씩 말고 우선 기름이 발려진 부분을 아래쪽으로, 제가 기름을 양면으로 안 발랐거든요. 한쪽 면만 발랐습니다. 양면으로 안 발라도 됩니다. 한쪽만 발라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프라이팬에 열이 아직 없어서 빨리 안 구워지는데요. 열이 많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초록색으로 싹 변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처음이니까 조금 더 달궈질 때까지 두 장씩 이렇게. 아직 이렇게 불이 많이 안 달궈져서 덜 초록,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불을 살짝 세게 했다가 다시 달궈진 다음에 낮추면 됩니다. 불은 한번 이제 초록으로 싹 변했네요. 그러면 불을 약하게 낮추겠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김이 잘 타거든요. 마른 김은 잘 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면으로 초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장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입니다. 한 장을 위에다 얹어서 돌리고 꾹꾹 눌러놓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제 한쪽에 또 이렇게 또 한 장을 다시 위쪽에다가 올리고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도 구워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이 지금 약해서 오래 걸립니다. 근데 불이 달궈졌을 때는 되게 빨리 정신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힘드시니까 초보분들은 불을 아주 약하게 놓고 조금 시간을 걸려서라도 천천히 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 큰 김 그대로 이게 기름이 발려져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여기는 끝에까지 골고루 이렇게 다 익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이 아주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불 조절은 잘 하셔야 되고요. 기름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후라이팬에 연기가 날 정도로 구우면 안 되고요. 두 장 돌리고 자, 그리고는 다시 밑에 부분이 구워지는 동안 이거 한 장을 또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뒤집을 때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초록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다시 한 장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때마다 한 장씩. 생김도 이런 식으로 구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또 위에다가 또 한 장 준비. 이렇게. 자, 그럼 어느 정도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요거 너무 익은 것 같아. 색이 노랗게 탔는 것 같아. 자, 다시 한 장 올리고. 자, 불이 달궈질수록 빨리 돌려야 돼요. 자, 다시 한 장 올려놓고 또 불이 이제 달궈지면 빨리.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한 10장씩만 구워놓고 드시고 나서 또 굽고, 드시고 나서 또 굽고, 그게 좋습니다. 이제 갈수록 불이 달궈져서 빨리빨리 익어요. 자, 다시 또 한 장 올리고 짠. 요게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 짠. 자,
다 이제 다 구웠습니다. 밑에 후라이팬에 남은 열로 이제 마저 다 구워졌고요. 이제 불 끄면 돼요. 이거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 김 굽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김은요 이렇게 착착착. 이거를 김 중에서 좀 길이가 긴 겁니다. 한 김밥용 김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건 이만큼 더 긴 거거든요. 이거는 8등분 해도 됩니다. 이렇게 4등분 해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근데 어른용으로 좀 더 크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6등분 사이로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등분 딱 이렇게 3등분 딱 잘려지거든요. 단면이 반장으로 구웠던 건데요. 반장으로 구운 거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8등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용으로 작게 자르겠습니다. 이러면 자, 김을 저희 어머니들만 해도 김을 매일 많이 구우셨거든요. 우리는 잘 안 주고 아버지만 아버지 위주로 김이 귀하니까 아버지를 위주로 드렸거든요. 이렇게 김을 상에 올린 다음에 이 젓가락을 이렇게 꼭 눌러 놓았습니다. 김이 날려가니까. 자, 이렇게 예전에는 자, 이렇게 집에서 굽는 김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갓 구운 김으로요. 사서 아이들한테 주면 정말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